우리 정치사에 참 불행한 일입니다.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고 검찰은 지극히 중대한 비리라고 하니까요. 민생도 힘든데 계속 정치권이 이 논란에만 빠져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. 검찰도 야당도 앞으로 남은 사법 절차에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기 바랍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조속하게 진실 규명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